자식들의 도리가 아니야. 무슨 소린가? 가만. 딸의 목소리다. 무엇이 아니지? 누구를 여섯 달씩이나 고통스럽게 내버려 두었다는 것인가? 자식들의 도리가 아니라고? 그럼 나란 말인가? 그렇지. 아내는 오래전에 타계했으니까. 현행법은 소생할 가망이 없더라도 연명시설을 제거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 인공심폐기를 강제로 제거케 하면 가족도 의사도 살인행위로 구속된다는 거야. 이건 큰아들의 목소리다. 미처 큰아들의 말을 해득하기도 전에 딸의 음성이 틀듯이 흐트러진다. 우리가 병원을 잘못 온 거야. 휴대학 병원은 소생 불가한 환자에겐 자체적으로 연명시설을 하지 않기도 하고 가족들의 진료비 부담과 객사를 시키지 않겠다는 이유만으로도 얼마든지 퇴원시켜. 아버지 편히 가시게 해드리자. 어? 아버지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어. 자, 그러나 우리는 진료비 운운할 만큼 가난하지 않고 더욱이 진료비 부담은 전적으로 아버지 통장에서 지출이 되고 있잖아. 또한 객사 운운에 굿자스러운 이유를 댈 만큼 우리는 유치하지도 않잖아. 무엇보다
기적이라도 일어나서 아버지가 다시 일어나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오빠, 꿈 깨. 의사는 천만분의 일도 소생가만 없다고 했어. 긴 병엔 효자도 자발호흡 없이 인공심폐기에 의해서만 3개월 식물인간이면 두 손 든다고 했어. 그런데 아버지 지금 6개월 식물인간이야. 그래, 그래. 의사랑 다시 의논해보자. 아들과 딸의 음성이 끊어지며 주변이 갑자기 적막해졌다. 감이 왔다. 내가 위치한 곳은 오토바이와 부딪힌 길바닥이 아닌 대학병원의 병상이며 내 상태가 죽음을 앞둔 소생불가의 말기 환자임을. 여섯 달이나 의식 없는 식물인간으로 다만 인공심폐기에 의해 목숨줄을 이어오고 있음을. 그리고 아들과 딸이 의사를 만나보러 병실을 나갔음을. 그때였다. 문 여닫히는 소리가 거칠게 나면서 낯선 여자의 투덜거리는 센 말이 쨍하게 튕겨졌다. 아이고 징글징글해. 일주일 만에 애비 보러 왔으면 대소변 기저귀나 한번 갈아주고 가든가, 욕창구이라도 살펴보고 돌려 뉘어라도 주든가. 지 애비 죽었나 살았나 언제 죽나 살펴만 보고 가는 것도 모자라 뭐가 어째? 이제는 죽기를 기다리다 못해 인공심폐기 제거하고 영양주사와 약물 주입도 중단시키겠다고? 제발 어서 죽으라는 말이잖아. 아이고 말세다 말세. 큰아들 대학 교수면 뭐라고, 딸년 그 유명 디자이너면 뭐래. 사업한다는 막내놈도 몇 달 전에는 지 애비 볼 적마다 징징 울어대더니 이제는 이 핑계 저 핑계로 병원에 오지도 않잖아. 아이고 나저나 이 어른 떠나면 나는 어쩔거나. 움직이는 환자보다 목석 같은 이 영감은 수발들기가 수월하고 더욱이 자식들 무관심에 무간섭이니 팁 따위는 없어도 마음이 편하고 하는 일에 비해 수입은 짭짤한 편인디. 형, 뭘 그렇게 망설여요? 이거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고통을 덜어드리자는 자식의 도리를 다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다시 돌아오지도 못할 길을 자식들이 가로막고 고통을 드리냐고요? 몇 년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잖아. 의사도 영희도 연명장치를 제거하자는 생각이지만, 아니 어떤 형태로도 호흡을 하고 심장도 뛰고 계신데 어떻게 제거할 수가 있냐고. 이런 상황도 한계가 있을 거야. 깨어나시든 돌아가시든 그때까지만 기다려보자고. 큰아들 영호의 대답이었다. 언제쯤인지 딸과의 대화에서 의사와 다시 의논해보겠다던 큰아들의 반응에 심장이 무너졌었는데, 연명장치를 제거하지 않기로 마음이 굳혀진 듯하여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형 분명히 알아두세요. 지금 아버지는 엄청난 고통받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라고요. 아버지는 편하게 돌아갈 거일도 있어요. 떨어지도 살지도 못하는 형벌의 상태로 일곱 달이 넘어가고 있다고요. 영찬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딸이 큰아들인 영호에게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하자고 독촉한 게 엊그제인 듯 싶은데 벌써 또 한 달이 보태어지는 모양이었다. 의식이 돌아왔다 나갔다 하는 기점이 흡사 마취에서 깨어나듯 의식이 들어왔을 때의 기억과 현실이 연결되어 혼란이 왔다. 그동안 한 달이 경과되었다면 자신의 의식이 30여일이나 다시 소멸되어 있었다는 말과 같았다. 그때 영호와 영찬이 아닌 연애 익숙한 소리가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어떤 나라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뇌사 환자가 그 20년 만에 깨어났다는 얘기를 TV에서 본 적이 있구만요. 우리 어르신은 뇌사 판정 받으신 것도 아니고 그냥 뇌가 좀 다치셔서 그 깨어나시지 못하신 것 뿐인데. 아줌마가 뭘 한다고 남의 일을 끼어들어요. 네. 아버지, 아줌마는 간병이나 잘하세요. 아이고 간 떨어지겠네. 그래요 잘 모르지만요, 그 있는 집에서 아직 병상에 계신지 1년도 안 된 아버지의 치료를 중단하자니 딱 해서 그러는 거죠. 아줌마 간병 그만두고 싶어요? 괜찮아. 뭐라고요? 간병이 바꾸고 싶어요? 일곱 달이나 정성 다해 간병하면서 그래도 가족 같은 마음에 한마디 했다고 간병 그만두라는 거요? 그럽시다! 당장 그만둘 테니 자식들이 잘 보셔보셔!
내 의식을 고향의 들판에서 벗어나게 했다. 마치 지진이라도 일어나듯 강한 흔들림에 난타전이 다름 아닌 병실 문 여닫기는 소리였음을 간병인의 흥분된 말투에서 알 수 있었다. 여보시오 어르신,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 보시오. 귓가에 꽹가리를 쳐볼까요? 병상이 흔들릴 정도로 문에 쳐다봤는데도 그냥 목속이시오? 자식놈들이 기어이 어르신 명주를 끊어놓을 모양인디. 어이구 일상도 해라. 안댁이라도 있었으면 이렇게 속절없이 당하지는 아니할 터인디. 이게 무슨 말인가? 큰아들 영우가 기어이 동생들의 뜻에 동의키로 했다는 내용인 것 같았다. 아기사, 내가 무슨 걱정이고. 간병이 더 이상 필요 없다니 내사 돈만 받고 떠나버리면 그만인 거야. 그래도 일곱 달이나 돌본 탓인지 남 같지 아니하니 든정은 없어도 난정은 있는 모양이었어. 간병이는 혼잣말은 이어졌고 나는 암담한 절망감으로 자지러졌다. 내 육신에 얽혀있는 재반 연명시설이 제거될 것임은 돌이킬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인 모양이었다. 거칠게 채 머리를 흔들며 목줄대를 솟구쳐 보았다. 꺼이꺼이 울음을 터뜨려 보았다. 그러나 여전히 마비된 몸통은 미동도 않고 머릿속은 뒤범벅을 쳤다. 또 다른 소리가 섞여지는 울림이 있었지만 혼돈 속에서 의식은 그걸 읽어내지 못했다. 애써 울음을 멈추고 머리를 안정시키려 심호흡을 했다. 길게 빠르게 들숨날숨 짓을 거듭했다. 일정한 억양의 소리가 드디어 들렸다. 아, 동의했어. 그건 아버지 외에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 그간 전문가들만 다섯 팀이 수차례 다녀갔지만 끝내 여유질 못했어. 시간만 소모한 거야. 도리가 없어. 법적 장치 아래에 쇠를 녹여서 개폐할 수밖에. 급히 아침이고 아이들도 상복을 입혀야 할 거야. 큰아들 영호의 목소리였다. 소리가 낮고 빨랐다. 반응하는 사람이 없으니 큰 며느리와의 전화통화인 것 같았다. 그런데 얼마 전 영찬과 대화를 나눌 때 의젓한 큰아들이 아니었다. 음성은 딱딱하고 기계 같았다.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순간 소름이 오소소 솟는 느낌과 함께 머릿속이 명징해지기 시작했다. 아들이 말한 내용은 금고문 개폐에 관한 것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금고문을 열기 위해 전문가들 다섯 팀이 몇 차례 이미 다녀갔지만 성공하지 못해 이제 어쩔 수 없이 삼남매 모두 집합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쇠를 녹여 내용을 꺼내겠다는 것임을. 그러니까 큰아들은 내가 부재 중인 7개월간 빌딩과 옥탑방을 관리하면서 혼자 기어이 금고 속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그것 때문에 아비의 생명연장시설 제거를 유보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이제 더는 방법이 없어 법적 상속을 받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내 직감이 틀리지 않음을 확인케 하는 아들의 다음 말이 있었다. 늦어도 내일까지는 입국하라고. 맏며느리가 제자리는 찾아야지. 지독한 양반이야. 빌딩의 권리층이면 임차인들과의 계약서며 보증금 예치통장이며 재반 서류가 일체 모두 금고 속에 있나봐. 옥탑방 구석구석 지하 보일러실까지 다 뒤져봐도 공과금 용지한 적이 없어. 물론 그간의 임대료는 내 통장에 입금을 했지. 아 글쎄 그건 오픈 해봐야 알 수 있다니까. 전화 끊고 빨리 티켓 예약해. 영역전에 올 시간이야. 결정 이후 벌써 이틀 밤이 지나고 연명장치 시설을 제거하는 순간이 온 모양.
사랑이었다.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나를 저승길 보내기 위해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았다. 나는 온몸을 발작하듯 흔들며 소리를 질렀다. 나는 살아있어. 살아있다고! 그대로 두라고! 영우야! 영희야! 영찬아! 의사들이 병실 안으로 들어서는 듯 했다. 소리는 없었으나 감이 왔다. 이보쇼. 그 호흡기 떼기 전에 나 뇌촬영 해보라고. 나 의식이 돌아왔다고! 들락날락 하지만! 나 살아있다고! 피를 토하듯 울부짖듯 절규하는 내 소리가 그들에게 통한 걸까? 조용했다. 그러나 짧지 않은 그 침묵이 무서웠다. 나에게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 육신이 마비되어 내 몸에 어떤 위해가 가해져도 감지할 수 없는 처지가 원망스러웠다. 그러나 마지막 연명시설을 제거하기 전에 신체의 반응을 재확인하는 과정은 필히 있을 것이라 믿었다. 아무리 반년 넘게 반죽음의 식물 상태로 누워있었다지만 마지막 제거 과정의 상태 확인만은 형식적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순서며 원칙이라 확신했다. 그래서 내가 느끼지 못하는 이 순간의 침묵은 바로 그 과정이라 판단했고 그들은 필히 의식이 돌아와 있는 살아있는 나를 발견할 것이라 생각했다. 마음이 초조해서인지 이어지는 침묵이 백년처럼 길어진다 싶었다. 공포와 두려움이 또다시 엄습하고 심장이 컹컹 터질 것처럼 천방지축 뒤웅지를 쳤다. 그렇게 느껴졌다. 그때였다.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 서서히 떠나실 겁니다. 영화실 운영은 호흡이 완전히 중지되고 시신을 안치한 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의사의 목소리인 것 같았다. 내 의식은 하얗게 탈색되어졌다. 상황이 헤아려졌던 것이다. 나에게서 연명시설은 이미 제거되고 합장처럼 터지던 울음소리는 제거 순간의 이별사였음을, 그리고 내 숨이 꿀꺽 멈추어지면 나를 시체실로 안치한 연후에 조문객을 받으라는 의사의 말이었음을, 내 호흡이 정지되기를 모두들 지켜보고 있는 서늘한 그림이 펼쳐져 보여졌다. 나는 심장을 벌름거리며 두 눈을 부라렸다. 아직도 내가 숨을 쉬고 살아있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방법이 없다 해도 나는 삶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 이 냉혹하고 야박한 사람들에게 충천한 분노의 폭발음을 터뜨려 깊숙이 상체기를 남겨주고 싶었다. 벌렁벌렁 가슴을 솟구쳐 숨을 쉬었다. 자발 호흡이 좀 길어지는군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얼마나 갈까요? 길면 오늘 점유역까지 갈지도 몰라요. 삶의 집착이 강한 분 같으시네요. 인공심폐기를 비롯한 수액, 영양투영제 등 모든 생명연장시설이 제거되고도 내 자발호흡은 사흘이나 더 계속되었고 자식들은 하루가 백날 같은 마음으로 내 죽음을 기다렸다. 자발호흡이 열흘까지 이어져도 수액, 영양, 호흡 보조 없이 방치되었던 나는 정확히 열하루
마음만